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특별한 그런 찬양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갑자기 부활절 연합 칸타타를 우리가 영상으로 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도 들으셨기 때문에 다잘 아실 것입니다. 올해가 벌써 2년째 부활절 칸타타를 각 교회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한국에 와 있는 최고의 우리 크리스천 성악가들 또 작곡가, 또 TV 프로그램 등에서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우리 스태프들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부활절 연합 칸타타를 준비했고, 그것이 영상으로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영상으로만 이렇게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라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 연합 칸타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의 놀라운 성경의 진리를 한 편의 영화와 같이 보면서 저는 몇번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특히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도 있다고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한 기적, 가장 강력한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성령의 은사, 은혜라고 그러면 어떤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은사 또는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의 기적 같은 또 놀라운 성령의 체험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놀라운 기적, 성령의 역사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고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 연합 칸타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부활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꼭 고난주간과 부활절 절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격이 제게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또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저는 저의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제가 그동안에는 거의 종교 생활을 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제가 회심을 경험하였을 때, 그때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렇게 많이 듣고 안다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복음이 바로 저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큰 죄인인 것을 통렬히 깨달아진 겁니다. 전에는 사람이면 다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애통함이 되고 그것이 거의 밤을 새다시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함께 계시다는 놀라운 확신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인한 부흥을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진정한 죄인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가장 강력한 기적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그리고 믿음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으셨죠?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어떤 능력이나 기적이 중요합니까? 비교할 수 없이 구원이 중요하죠. 우리는 바로 그 구원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것 또는 성령의 체험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만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그런 구원의 은혜 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분명하게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와 기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혹당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나 기적만 추구하다가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동시에 일어나는 악한 영의 역사에 미혹을 당하고 맙니다. 진짜 중요한 것, 가장 큰 능력과 기적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추구하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만 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나 어떤 기적과 능력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판단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필요하다면 지금 주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결정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에게나 언제나 변함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의 확신과 그리고 주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한 이 확신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시고 어떤 처지에서도 다 누리게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항상 중요한 기준은 십자가의 구원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흔들려고 들어오겠지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기가 기초여야 하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이 기적은 항상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 연합 칸타타를 이 여름에 영상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감동이 있으시잖아요. 변함없는 은혜가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을 노래하게 되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는 일은 엄청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인한 그 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놀라운 확신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부활절 연합 칸타타를 통해서 새롭게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주셔서 이미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걸 붙잡으십시다. 이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감동,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신 걸 보니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엄청나고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더 놀라우게 일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놀라운 것은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약속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기적의 살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칸타타를 통해서 받은 은혜도 너무나 귀하고 또
우리 가운데 얼마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지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맙시다. 문제 앞에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갑시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연합 칸타타가 이렇게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또 한 번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주님에 대하여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부인할 수 없이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 전체와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해 주셔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 밤에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오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가족 중에 병든 자들도 오늘 치료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되 우리의 가정도 덮어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더 깊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소서. 성령의 깊은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